보호망.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 왜 N사가 큰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쭉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에브리바디 뿅. 자, 치아보험 4월에 한시 판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최고의 치아보험이 돌아왔죠. 고손해율로, 요즘에는 치아보험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보험사에서도 계속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입하고 막연하게 가입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일단은 가입하고 해지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도 이번 달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많은 이득 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꼭꼭 이번 달 안으로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임플란트 200만원, 치조골 50만원, 그 다음에 보존치료 무제한, 그 다음에 크라운 50만원, 손해보험 역사상 가장 높은 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N사가 기존의 치아보험 판매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시적으로 컴백홈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고 제가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치아보험은 2201입니다. 가입 연령은 6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갱신형, 10년 갱신, 15년 갱신, 20년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선택은 10년보다는 15년이 보험료가 비싸고요. 15년보다는 20년이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철, 일단은 보철이랑 보존이 치아보험의 핵심이잖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보철 치료 같은 경우는 55세까지 2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6세에서 65세까지는 100만원, 그리고 66세에서 70세까지는 5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6세에서 50세까지는 50만원, 51세에서 70세까지는 20만원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신 다음에 보존치료 50만원 원하신 분들은 51세에서 L사 생명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50세 전에는 그 나름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50세 전에는 좋다는 이유가 일단은 보존치료가 51세부터 20만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철치료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개수가 무제한이에요. 90세 이후에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고요. 90일 면책기간은 타사랑 다 똑같고요. 2년 전에 50%는 타사랑 똑같고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된다. 자, 지급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틀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 타사랑 똑같고요. 면책 90일 똑같습니다. 감액도 2년 전에 50%, 2년 이후에 100%. 자, 고속 이제 브릿지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년 전에 50%, 아, 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임플란트나 틀리에 비해서 50%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 200만원 있다 그러면은 브릿지는 100만원만 보장이 되고 90일 면책기한은 타사와 동일하시고요. 이 부분들은 저 보호망 구독자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고 있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20, 30대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바로 보존치료입니다. 보존치료는 아실 거예요.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외에는 보존치료,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보존하는 치료. 특히 많이 하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인레이, 온레이, 금, 세라믹, 레진, 글래스 아미노머, 그리고 아말감, 특히 크라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레이, 온레이 같은 경우는 무제한, 레진도 무제한, 그 다음에 글래스 아미노머, 아말감도 무제한, 하지만 크라운만 연간 3개다. 무제한으로 하면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크라운만 연간 3개고요. 나머지는 연간 무제한이다. 자, 보호망의 치아보험요. 당사, 타사, 어깨 누적이 보철치료는 3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근데 지금 라이나도 그렇고 타사도 다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나 아니면 치조골
업계에 합산으로 300만 원. 하지만 이 농협의 치아보험은요, 뭐가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임플란트 자체만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치조골은 누적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고요. 보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타사 같은 경우는 누적을 안 보는데 일단은 N사 같은 경우는 120만까지 본다. 하지만 120만까지 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120만까지 넣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보존 치료는 크라운 기준으로 12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넣어도 120만까지는 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을 하시든 맨 마지막에 가입을 하시든 한번 고려를 해서 1, 2, 3, ABC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알리 의무는 타사와 틀려요. 질문 1, 질문 2, 이거는 똑같은데요. 질문 3이 틀려요. 첫 번째, 현재 틀리하고 있습니까? 타사랑 똑같죠. 고지하면 거절.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뭐 치료 투약, 그리고 뭐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라미네이트 뭐 한 적이 있냐. 두 번째 질문 2를 고지하게 되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지를 안 하면 나중에 보상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강제 해지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질문 3은 편하게 고지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 3은요. 타사 같은 경우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N사 같은 경우는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질환으로 연구치를 상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는 잇몸병이나 풍치인데 치아 우식증으로 발치한 걸 고지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지사항이 까다롭다. 네, 그래서 고지해가지고 일단 고지하시면 거절이 된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잘 되고 있고요.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4월달 한시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도는 업계 최고로, 그리고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일단 보호망이 추천하는 이 N사는요, 일단은 임플란트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하지만 손해보험 쪽 모든 보험사는 100, 이렇게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N사의 치아보험 많은 부분에서 가입을 하고 있다. 자, 100만원 기준일 때 보험료가 27,000원이에요. 타사 봐볼까요? 다 3만원, 4만원, 3만원, 39,000원, 34,000원, 4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진짜 절대 비교가 안 돼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4월달 한시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존치료도 타사는 다 20만원밖에 안 돼요. B에 있는 50만원은 A땡땡띠링띠링 요 보험사인데요. 일단은 보험료 또한 타사랑 비교해도 보험료가 2만원, 14,000원, 18,000원, 20,000원, 19,000원, 15,000원.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 N사의 보존치료 크라운 많은 분들이 한도는 업계 업!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보철치료 100만원, 보존치료 20만원 하면 타사 대비 보험료가 41,198원. 타사는 53,000원, 57,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도는 업계 최고,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N사의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구치 보철 200만원 넣고요. 보존치료 5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 짜잘한 특이한 나머지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20대 기준으로 28,000원, 여성은 4만원. 자, 30대 기준은 36,000원, 42,000원. 40대까지는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10년 갱신이나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면 이것저것 빼면 4만원, 3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40세 기준으로 풀 보장, 임플란트, 또 그 치조골까지 하면 250만원, 또 보존치료까지 하면 50만원, 여기다가 치석제거나 아니면은 연구치 상시 위로금 10만원, 그리고 치석제거나 파노라마 사진 찍으면 회당 만원씩, 그 치조골 이제 뼈이식까지 하시면 50만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너무 비싸다고 하면 반구자, 0.5구자로 보철 일단은 200에서 100만원 다운했고요. 네, 보존치료도 50만원에서 20으로 낮췄어요. 자, 그렇게 낮추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옆에 보시면 60세 기준으로 63,000원, 여성은 57,000원, 65세는 57,000원, 여성은 51,000원, 70세 기준으로 남성은 43,000원, 여성은 36,000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N사의 치아보험을 매력을 느껴서 많이 가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타사 같은 경우는 보철치료만 늘려고 해도 기본 계약이 보존치료 크라운이 있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 자체가 비싸다. 자, 그리고 보존치료만 넣어도 일단 타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싼데요. 일단 엔사 같은 경우는 보존치료,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아말간, 글래스, 아미노머 따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철치료만으로도 보존치료 의무계약 없이 보철치료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0대에서 40대, 50대 보세요.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되나요? 실화야? 실화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불티나게 아주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존치료도 일단은 50만원, 40대, 50대 기준으로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게 일단은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고, 물론 크라운의 연간 3개의 보장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치료도 단독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워낙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네, 보호망이 치아보험 4월 한시 특반입니다. 90일 면책기간, 임플란트는 2년 이내에 50%, 2년 이후에 100%, 크라운은 1년 이내에 50%, 1년 이후에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는 90일 이후에 무제한이고요. 네, 그리고 크라운도 연간 3개. 근데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게 55세까지는 200만원, 56세에서 65세까지는 1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도 50세까지는 50만원, 50세가 넘어가면 20만원, 레지, 인네이, 온네이 뭐 이런 거 다 무제한으로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도 2년 이후에 일단 영구치 발고 하나다 100만원, 그리고 56세에서 65세까지는 5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저 보호망이 일단 3사를 비교해 드렸어요. 여기 보면 57세 남성 기준으로, 이건 제가 최근에 가입을 해드린 남성인데요. 자, 농협이랑 삼성 하나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 100만원일 때 보험료가 삼성이나 하나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하다. 자, 크라운 같은 경우도 타사에 비해서 20만원일 때 월등히 저렴하다. 치조골도, 치조골은 하나가 좀 더 저렴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농협 같은 경우는 치조골 같은 경우 종류가 많잖아요. 고리식, 골유도 재생술, 사각도 거상술이 모두 다 100% 보장이 된다. 삼성도 100% 보장이 되지만 농협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다. 하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웬일이야. 이게 함정이에요. 골이식술, 골유도 재생술은 가입금액의 30%,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원하면은 농협이나 삼성이 치조골 이식수준은 큰 보장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기준으로 농협 하나, 라이나, 삼성 기준으로 보험료 비교해 드릴게요. 100만원 기준으로 농협이 가장 저렴한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 같은 경우는 하나, 그 다음에 라이나가 저렴하고요. 남성은 이제 라이나나 삼성이 저렴하고 하나가 비싸다. 그래서 1순위는 보철치료는 농협, 2순위는 라이나, 3순위는 삼성, 그 다음에 4순위는 하나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네이, 온네이, 레진, 크라운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데가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 2순위가 라이나, 3순위가 하나가 저렴하고 4순위가 삼성이 가장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농협 하나, 라이나, 삼성, 임플란트 1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일단은 가장 저렴한 데가 농협, 라이나, 그 다음에 하나, 뭐 삼성 요런 식이고요.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라이나, 하나, 그 다음에 삼성 요런 식으로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요런 쪽으로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행보님, 임플란트 무제한 마음에 드네요. 90일 지나서 무제한 되기 때문에 치아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90일만 버티며, 네, 뭐 5개 하든 10개 하든 전부 다 보장받는 문제 없습니다. 손해율이 워낙 높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4월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